두 번째 기업 공개 도전에 나섰던 K뱅크가 상장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. K뱅크는 상장 예비 심사 기한인 내년 2월 28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내년 초 상장에 다시 도전한다는 방침입니다. 당초 K뱅크는 오늘 공모가를 확정하고 오는 21일에서 22일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기관 수요 예측이 예상보다 부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. 앞서 이데일리 TV가 IPO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은 K뱅크 몸값이 고평가됐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6명은 K뱅크 IPO 흥행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.